네, 안녕하세요. 맨땅 심플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피스 디즌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사냥터를 다 돌면서 앵벌이를 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냥터들을 모아서 시청자분들께 같이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캐릭부터 일단 캐릭터 스펙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캐릭터는 그냥 전형적인 피스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스드인, 피스드인, 뭐 어떻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더스크 수술을 끼고 있어서 힘을 44까지 줬는데 만약에 메이지나 이런 걸 끼고 계신 분들은 힘을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뭐 아이템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민첩은 그 콜투를 외치고 나서 뭐 맞기 확률이 75%될 때까지 맞춰서 찍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활력을 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스킬을 볼게요. 스킬은 방어5라는 하나도 찍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쓰는 스킬인 천상의 주먹과 신성한 빛줄기의 시너지 효과만 만땅을 줬고요. 그 외에는 뭐 취향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뭐 팔라딘이 재밌는 게뭐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굳이 답이 없다라는 게 재밌죠. 이 성고오라 이거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콜투를 외치기 전입니다. 아이템은 포함이고 콜투를 외치기 전인데 24까지 찍었어요. 25 이상. 콜투를 외치면 한단 1레벨이 상승하기 때문에 25단계가 되고 25레벨이 되면 저항이 마이너스 150%가 완성이 됩니다. 이 이상 주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24까지. 그다음에 전투 기술 쪽에 보시면 다 하나씩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 신성한 방패를 20개를 다 찍었어요. 좀더 안정적으로 이제 게임을 진행하고 싶어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지금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우버나 아니면 횃불 작도 이제 심심하면 다니기 때문에 일단 신성한 방패를 만땅을 줬고요. 뭐 굳이 신성한 방패를 만땅을 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만 찍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만 찍으시고 나머지 스킬들을 뭐 본인의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뭐 찍으시면 됩니다. 뭐 굳이 뭐 제게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팔라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스킬만 찍어 놓으면 본인이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효과를 보면서 더 재밌게 키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코스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피트를 가장 먼저 돕니다. 액트1에서 피트를 돌고요. 액트1에서 피트를 돌고 나와서 일단 보네시를 그냥 잡아줘요. 보네시를 잡고 그다음에 안다까지 그냥 달려서 텔포로 달려서 안다까지 잡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와서 잡템 정리하고 뭐 득템을 했으면 창고에 맡기고요. 액트2로 넘어가요. 액트2로 넘어가서 루트 골레인에 있는 돌무덤. 루트 골레인 바로 밖에 있죠. 그 돌무덤을 찾아서 돌무덤을 돌아주고요. 그때 주의점은 벌레들이 잘안 죽잖아요. 벌레들을 잡으실 때는 꼭 천상의 주먹과 성고 오라를 켜서 같이 잡아주시면 용병과 같이 잡으시면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돌무덤을 다 돌고 비전의 성역으로 갑니다. 비전의 성역으로 가서 전맵을 싹쓸이를 해요. 전맵을 싹쓸이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그 듀리엘 잡으러도 가거든요. 근데 듀리엘을 잡으러 갔는데 이게 동물 몹이 너무 많다. 곤충 몹이 너무 많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마을 와서 인벤 정리하고 액트3로 넘어가서 거미숲으로 이동해서 바로 그 덕거미 동굴 있죠. 예, 거기도 쉽게 도질 수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간단하게 돌아주시고 맵도 작아요. 거기 그냥 돌아주시고, 트라빈칼 이동해서 잡아주시고, 마을 와서 정리하고, 메피스토를 잡으러 갑니다. 메피스토를 잡고,
바로 포탈을 타고 액트4로 넘어가죠. 액트4로 넘어가서 여기서 아이템 정리를 하고 다시 불길의 강으로 이동해서 주변 몹들 정리하면서 가든 아니면 빠르게 디아만 킬하고 가든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액트5인데 액트5의 혹한의 고산지 쪽에 보면 빨간 포탈이 있어요. 빨간 포탈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85렙제 지역이라서 피스틴 뭐 요런 친구들은 정말 빠르게 돌 수 있거든요. 텔레포트만 하고 이동하시다 보면 텔레포트를 하고 이동하시다 보면 충분히 빨리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서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혹한의 고산지 쪽에 있는 그걸 잡으셨다라면 빨간 포탈을 클리어 하셨다라면 아리아 고원으로 다시 이동하셔서 아리아 고원에도 빨간 포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또 완료를 하고 얼어붙은 동토로 이동해서 빨간 포탈을 또 클리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성체 2층으로 갑니다. 성체 2층부터 바할까지는 그냥 뭐다 그냥 수월하게 돌수 있죠. 다만 성체 2층에서 성체 3층에서 만나게 되는 또 저희가 막 짜증내 하는 그런 몹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기도 하고요. 수가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 용병이 이제 몹을 잘 잡으니까 용병과 함께 그냥 성고 오라를 키고 천상의 주먹으로 때려잡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도는 지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의가 다 85렙제 던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85렙제 던전. 모든 아이템들이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득템의 확률은 높은 거고, 저희가 가장 빠르게, 뭐, 앵벌이라는 것 자체가 빠르게 많은 몹을 잡아야지만 득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덩달아 이렇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치까지 뭐, 꽤 괜찮게 먹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캐릭터 레벨이 92레벨이 됐어요. 어저께 92레벨이 됐는데 91레벨에서 92레벨 하는데 지금 제가 짠 앵벌 코스만 돌아서 랩업을 했거든요. 근데 뭐 하루가 채안 걸리니까요. 하루가 채안 걸리니까 뭐 랩업도 그나 그럭저럭 괜찮다. 제가 짠이 루트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예요. 수수께끼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수수께끼가. 수수께끼가 없어도 돌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좀 불편할 수 있다. 왜? 던전을 찾으려면 아까 이제 액트5의 그 빨간 포탈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간 포탈 같은 경우에 찾으려면 텔포로 그냥 축축축축 뛰어 다니시면 되는데 텔포가 없으면 몹을 잡으면서 걸어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수만 있으면 금방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어? 오, 된장 튕겼어요. 아, 왜 튕겼지? 야. 야, 2단계까지, 두 번째까지 잡았는데 튕겼습니다. 속상하네요. 왜 튕겼을까요? 제가 아까 55분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지금 43분 정도 됐거든요. 거의 1시간 돌은 거죠, 1시간.